우주의 근원, 빅뱅, 초근이란 코스믹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암흑물질, 0과 1이 동시에 양자 컴퓨터 연구의 어떤 게임 체인저, 완전히 판도를 뒤바꿀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양자 소자 연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은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초 연구라면 소자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응용 연구거든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가 잘 어우러진 연구 토픽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신물질과 초전도체라는 그 양자역학적인 물질을 합쳤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조셉슨 정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 소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측정할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를 극한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소자를 이제 만들었고, 실현을 했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지난달에 네이처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네이처지는 과학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이제 저널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가장 핫 이슈인 양자 컴퓨터의 측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자이기 때문이에요. 구글이나 인텔이나 IBM이나 이런 회사에서 다 양자 컴퓨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고요. 저희 연구실은 그 새로운 형태의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위상의 개념이 들어와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위상 양자역학에 대한 실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순수 물리 영역에 있는 개념을 응용 물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뿐만 아니고 위상 물질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